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가 4일 준공됐습니다.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박형구 계양구청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서운산단은 지난해 11월 조성공사를 마쳤는데요. 현재 서운산단에는 71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입주를 마친 상황입니다. 36개 기업은 공장 건축 등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계양구는 내년까지 전체 기업이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계양구는 서운산단 조성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